3로 저장을 해둘 거예요. 나중에 코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게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은 했었죠. 보면은 잘 올라갔다가 그리고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내려와서 정확하게 착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죠? 착지. 그런데 폭발하고 있는데 그거 단 가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보시면은 슬로프 디퍼런스 계산을 이 정도에서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 슬로프 디퍼런스 계산을 멈췄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도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자, 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요거잖아요. 도착했을 때 디렉션은 90이 맞죠? 90이 맞는데 왜 폭발을 하느냐? 그게 보시면은 디렉션이 90이 맞느냐고 봤는데 디렉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90.00000 무슨 3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90이 아니죠. 90은 아니잖아요, 얘가. 디렉션. 그러니까 오류가 터지는 폭발하는 거죠. 이걸 이제 허용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 오차. 그러니까 용인 가능한 오차. 이 정도 오차 정도까지는 맞는 걸로 하자는 것이 필요해요. 과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켓이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0.1mm의 오차도 없이 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몇 센치 정도는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몇 미터 완전히 기울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약간 아주 약간은 기울여져도 착지에는 무난하다. 이상이 없다. 그 허용 가능한 기울기. 그걸 허용 오차. Permitted error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에러 레인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나요? 요 not 디렉션이 90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바꿔줘야겠죠. 허용 오차를 고려를 해서 오퍼레이트에서 크다 작다, 크다 작다 OR 요세 가지를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디렉션이 90.1 보다 작고 그죠? 그리고 엔드로 할까요? OR이 아니라 90.1보다 작고 그리고 뭐좀 산만합니다만 좀 이따 정리를 할게요. 엔드일 수도 있겠네. 엔드. 그리고 89.9보다 크다. 디렉션이 90.1보다 작고 그리고 89.9보다 크면은 용인하자는 거죠. 89.9. 이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 이 사이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 경우에는 정상 착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그냥 넣었을 게 아니라, not을 해서, not. 넣어서, 이 경우가 아니면은 폭발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요렇게 했어요. 얘는 지워도 상관없겠죠, 이제? 지우고. 다시 볼까요? 그래서, 쐈다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짠 정상 착륙했습니다. 와 박수 이때는 박수를 막 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정상 착륙 폭발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리고 슬로프 디퍼런스도 역시 얘가 여기쯤 왔을 때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려면은 우리 y 그러니까 y 베리어블의 값의 변화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y 베리어블 변화를 리스트를 하나 넣을게요. 넣어서 y 스피드 리스트 넣고 그리고 0.5초 간격으로 y 스피드의 변화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을까요? 왼 클릭트 이벤트 그리고 add y speed y죠? speed y 얘를 가져와서 to y speed에 담는데 이걸 무조건 담는 게 아니라 한 0.1초 간격으로 weight 0.1초 0.1초 간격으로 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포에버 할까요? 포에버
그러니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y 스피드 값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y 스피드 블럭을 내놓죠. y 스피드 어디 있나요? 아, 나와 있네. y 스피드 얘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막 가려져 있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하고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아니죠. 스톱하고 웬 클릭도 아니라 스페이스바가 눌러졌을 때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이벤트 웬 스페이스 키 프레스트로 넣고 그리고 시작했을 때는 얘를 다 지워줘야겠군요. 두플리킷 y 스피드 값은 다 초기에 처음에 다 정리를 하죠. 자, y 스피드 값의 변화 과정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클릭하면은 깨끗한 상태에서 볼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쭉 올라가죠. 자, y 스피드가 23, 21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하고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11,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시면은 마이너스 11이 최고 지점이고 그죠? 그럼 23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왔죠. 왔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다시 이제 속도 낙하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0까지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0 여기서 계산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켓 슬로프 디퍼런스 계산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에서 로켓이 여기쯤 왔을 때가 그때가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요 턴이 나는 걸 y 스피드가 마이너스 10이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썼던 터칭이죠. 터칭 얘도 요거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터칭 컬러 얘를 복사를 해서 duplicate 넣어주고 그리고 계산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얘는 버려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마찬가지 duplicate 해서 착지할 때까지 계산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랭스가 35가 아니라 아마 50, 60 정도 될 것 같은데 볼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죠. 내려오고 50, 61. 자, 6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61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 스피드 값의 변화 얘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y 스피드 값 변화를 안 보이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클럭와이즈도 일단 지워 놓고 카운트 클럭와이즈도 지워 놓고 디퍼런스만 얘만 6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디퍼런스 계산하는 거. 그래서 보정하는 거. 그게 우리 어디였나요? 쭉 내려와서 얘네들도 좀 지우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흩어져 있었군요. 좀 지워놓고 정리정돈을 좀 하죠. 얘도 지워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다시 클린업 했습니다. 여기서 리핏이 35가 아니라 이제 61이 돼야 되겠죠. 전체 6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계산하죠. 슬로프 디퍼런스 계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착륙도 정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랭스도 61이죠. 45, 61.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계속 보정을 해준 거예요. 볼까요? 이제 완전한 형태가 됐어요. 올라갔다가 슬로프 계산 계속하고 그리고 정상 착륙하고 그죠? 깔끔하죠. 자 이럴 때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컴퓨터상으로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평면상이니까 왼쪽 오른쪽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방향으로만 기울어지는데 실제 로켓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로켓은 365도 전 방향으로 다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65개 정도의
변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두 개만 생각합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개. 근데 실제 로켓은 365개. 그죠? 별 차이 없죠? 두 개나 365개나. 별 차이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렇게 로켓을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개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365개를 가지고 변수를 줘서 그 차이를 보증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로켓이 정상 착륙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로켓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죠? 우리도 실제 로켓을 만들어서 조만간 한번 써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